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1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51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까요? 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그의 입을 맞추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저 사람이 과연 누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눈빛이 이렇게 많이 있으신데요. 네, 저는 고등부 담당하고 있고 이지영 목사인 박창주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돼서 개인적으로 참 감사하고 또 행복합니다. 그런데 부담이 엄청나게 됩니다. 저의 옷차림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네, 많이 애쓴 거거든요. 네, 고등부 때도 제가 이렇게 하긴 하지만 많이 애썼습니다. 그래서 누구야? 뭐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이런 눈빛은 좀 곤란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미리 사전 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크로노스 아시죠? 카이로스 아시죠? 모르신다 하면 이거는 조금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에 대해서 잠깐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진 않는데요. 예, 많이 봅니다. 예, 죄송합니다. 많이 보는데 제가 그중에서 잘잘법이라고 하는 그 채널이 있는데 거기 구독자입니다. 제가 몇 개 구독을 안 하는데 거기를 구독하고 있어요. 분명히 이제 선별해서 봐야 되긴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김학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이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젊어서 일찍 남편과 사별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려움 가운데서 자녀들을 잘 키우셨어요. 얼마나 힘든 일과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상황 그리고 환경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녀들 잘 키우고 이제 고희연 그러니까 칠순잔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녀들이 이렇게 물어본 거죠. 어머니, 이렇게 긴 시간 홀로 자녀를 키우면서 이 풍진 세월을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진짜 대단하시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앞둔 남편과 여행을 갔었는데 그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자기 손을 꼭 잡아주더랍니다. 그 꼭 잡아준 그 손, 그 시간이 지금 40여 년 나를 이렇게 버티게, 나를 이렇게 견디게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손을 꼭 잡아준 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특별한 시간입니다. 특별하고 깊이가 있어서 두께를 이만큼 가지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물리적인 몇십 년의 홀로 된 고생을 버티게 한 것이지요. 우리도 물리적인 크로노스 시간 가운데 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카이로스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카이로스의 순간. 이걸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이것을 기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과의 카이로스를 많이 누리셨는지요? 그 카이로스를 많이 경험하셨습니까? 아, 네, 너무 구체적으로 물으면 안 되겠네요. 예, 여러분 책망하려고 한 거 아닙니다. 네, 책망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이 카이로스의 시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오늘 예수님께서 본문 가운데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39절을 한번 볼까요?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다고요? 감람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왜 가셨습니까? 습관을 따라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람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습관을 가질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금 의외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신데 세 분이면서 한 분이시고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인 하나의 하나님이신데 성자 예수님께서는 왜 기도의 습관까지 가져가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 습관을 만들기까지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PT를 받았습니다. PT를 탁 받으면서 이렇게 스쿼트 자세를 열심히 하체 운동을 하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야 내가 이제 운동의 습관을 가져야 되겠다 라고 불타는 결심을 했죠. 하루, 이틀, 한 주, 두 주 어떻게 됐을까요? 네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렇게 간단한 운동의 습관을 가지기도 이렇게 어렵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만들기 쉽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습관을 만드실 정도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인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시며 한 분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을까? 이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잃어서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그냥 시간을 내어서 건전지 충전하듯이 핸드폰 충전하듯이 그렇게 기도에 충전을 하셔야 했을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하셨을까? 그리고 오늘 본문 함께 읽었죠? 함께 읽은 그 본문에 보십시오.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당부에 당부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런 의문이 자연스럽게 드는 것은 기도에 대해서 오해가 조금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대부분 기도할 때 응답을 구합니다. 응답의 목적을 두고 기도를 하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죠?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이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해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 기도 응답이 없어. 기도 응답이 내가 생각하는 응답이 아니야. 그러면 좌절감이 들지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한테 이렇게 마음 들면 안 돼. 기도하자. 내 기도가 부족해서였을 거야. 애써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내가 너무 많이 쉬었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거야. 이렇게 스스로 위안을 해보기도 하는데 저만 그런가요? 저는 솔직히 제가 기도한 내용 가운데 이루어진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은 게 훨씬 많아요. 한두 번은 속는 셈 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응답이 없으면 그냥 그렇지 뭐 하면서 접어버려요. 분명히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7장 7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건가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기도했는데 안 되네. 왜 기도했는데 안 될까? 아휴, 내 정성이 부족해서지 뭐. 아유 뭐 다른 뜻이 있으시겠지 뭐 하면서 툴툴 걸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상한 마음에, 삐진 마음에 위로를 주시면서 기도에 대한 그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걸 들어주시면요.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할게요. 혹은 하나님, 저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성당 갑니다. 하나님, 저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신땡땡 가요. 진짜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런 건 하나님 협박하는 거죠. 기도는 응답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처럼 응답이 기도의 목적이라면 하나님은 실패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라고 하죠. 예수님의 기도, 악의적인 편집일 수는 있지만 앞부분 보세요. 앞부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래요. 이 말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시기 싫은 거지. 고통받기 싫으신 거죠.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이 고난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일단 말씀하십니다. 물론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하면서 붙이시긴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요청 자체는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일단 옮겨달라고, 이 잔을 내게서 일단 옮겨주세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요. 그러면 우리 기준에서 생각할 때 예수님의 기도는 성공한 기도입니까? 실패한 기도입니까? 이렇게 말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막 저절로 들죠. 실패했죠. 하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셨는데 안 주셨잖아. 그럼 실패한 기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기도가 아니죠. 우리는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이 응답에만 있다면 예수님은 실패한 기도이겠죠.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응답에만 있다면 예수님의 기도는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목적은 바로 응답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응답받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이죠. 즉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교제이지요. 주님과 교제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어떤 구체적인 제목이 일어나진 않지만 어떤 것은 이루어지고 어떤 것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렇기에 내가 내 뜻대로 구했을 때 응답이 없다라고 해서 그 기도가 실패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예수님처럼 땀이 피가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에 내 육신이 반하고 내 마음이 반발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에 괴롭고 힘들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들을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 지금 당장을 보면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저기로 가서 뒤돌아보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가 아이가 둘 있습니다. 남자 아이 둘입니다. 집안이 풍지박산 납니다. 6살과 2살입니다. 맨날 싸우는 소리가 귀를 때립니다. 이 아이들이 서로 뺏고 뺏기며 저에게 달라 애를 얼마나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줍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 아이의 입장에서 아빠가 얼마나 밉겠어요. 내가 원하는 거 티라노사우루스 렉스를 줘야 되는데 아빠가 안 주는데 얼마나 밉겠어. 그런데 지금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티라노사우루스 렉스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식사와 좋은 책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영상 안 보여주고 간식 좀 절제시키면서 그렇게 지가 싫더라도 자기 기준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으로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죠. 우리의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상천하지의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팔이 짧아서 손이 뭉쳐서 잠시 조셔서 그렇게 응답을 안 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우리 수준에서 구하죠. 저는 그렇게 열심히 구했습니다. 여러분, 제 전직이 군인입니다. 육군 대위였습니다. 육군 대위로 이렇게 살면서 진급을 위해서 기도 안 했을까요? 제가 육군 대위로 좀 높이 올라갈 만큼 계속 올라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저의 현실은 뭐죠? 예, 목사로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있잖아요. 그럼 저는 기도응답 못 받은 겁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 세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시죠. 동의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차원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라 시간도 공간도 지배받지 않으시는 다른 차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차원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께 해당이 안 돼요. 그런데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가장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약인 보아스가 200명, 300명이 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거짓말쟁이! 이럴 수 있냐고요. 하나님 왜 내 응답, 내 기도대로 응답 안 해주시는데요?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응답을 구하시기보다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여러분들 그 카이로스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과의 그 카이로스를 가지면서 여러분들 삶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찾아보십시오.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이만큼 역사하셨구나라는 걸 한 달 뒤에 알 수도 있게, 한 달 뒤에 알 수도 있어요. 1년 뒤에 알 수도 있어요. 아니, 주님 만나서 그때야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구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니 우리는 그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땀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래, 내가 기도했으니까 여기서 내가 사라져야 하지, 이제 십자가 안 져야 하지,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나가시는 거죠. 가롯 유다를 앞세우고 칼과 몽둥이를 들고 사람들이 왔을 때, 무장한 흉흉한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할 때, 거기에 칼부림이 나고 피가 막 터졌을 때 예수님은 살짝 피하셔서 바람과 같이 사라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고통의 길로, 고난의 길로 가십니다. 아니, 저렇게 잡혀가시면 지금 큰일 나는데? 아니, 저렇게 흉흉한 사람들 앞에 잡혀가시면 이거는 뭐 단순히 큰 코 다치는 정도가 아닐 텐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는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아셨으니까요. 기도를 통해서 육신의 소욕이 아니라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 자신을 맞추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길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51절을 보십시오. 51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내 길은 칼로 마주하는 길이 아니다. 이것까지 참아라. 내 길은 칼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왕국을 재건하고 로마를 몰아내며 박살내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고통의 길이지만 십자가의 길이다.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의 사명이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는 단지 로마에서의 해방이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러니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로 이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맞추신 다음 내 생각에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합리적이지 않아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길로 가십니다. 우리는 유일한 모범이 되시는 이 예수님을 따라서 내 생각과는 달라도,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내가 손해를 이따만큼 보는 것 같아도 내 뜻이 아니라, 내 소견에 오른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거대한 은혜의 방편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조력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실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론 어렵겠지요. 힘들겠지요. 외면하고 싶을 겁니다. 도망가고 싶겠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가 갈려서 이가 빠져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자기 자신을 순종하고 낮추는 이에게 함께 하시며 포기한 이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것은요 자포자기가 아닙니다. 이것이야말로 특급 열차를 타는 거고 이것이야말로 진정 답을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기에 이해 안 되는 것들 너무 많죠. 왜 확진자는 발생해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을 지금 가두어 놓고 저기 이상한 목사님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게 만들고 왜 우리 함께 하나 되어서 예배할 그 청년들이 따로 떨어져 있어야 되고 함께 예배도 못하고 마음껏 함께 할 수도 없지? 왜? 왜 내 인생이 탄탄대로가 아니며 왜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설득시키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죄송한데 제가 곡을 좀 바꿨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 같이 찬양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고 우리가 찬양으로만 고백하죠. 예, 진짜 고백해봅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랍게 이루실 하나님을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해봅시다.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과 우리 이 순간의 것들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그 영원한 것까지 더 크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구하며 이 시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의 내 눈앞의 것뿐만 아니라 영원을 맡기는 그런 강한 믿음 가지는 우리가 더욱 되게 해달라고 말씀과 기도의 힘쓰임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우리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강한 믿음 가지는 주의 용사 더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거룩 주님의 이름을 주여라고 우리가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작은 생각과 작은 힘과 작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나아가오니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한 하나님 축복의 통로와 은혜의 도구가 더욱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일들 때문에 내 지금 내 눈앞에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좌절하고 무릎 꿇으며 괴로워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까지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상천하시의 하나님이시라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생각을 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혼내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마시고 우리가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께 더욱 뛰어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우리를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얹어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선을 하나 쭉 끄어놓고는 이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선이 마치 벽이 되어서 우리를 꽁꽁 싸매고 가두어 둡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영 성령 하나님을 가득히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며 행하는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 선이, 나의 이 벽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던져서 주의 큰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더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약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그러니까 주님, 주의 일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연약함 책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사랑해 주시고 조금 더 우리에게 후이 주시고 꾸짖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샘솟아나 눈물보자 지나갈 때에 어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 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보자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오늘 오늘도 마음도 넓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입니다. 아멘.